서강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열어 추인했던 중재안 합의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고 재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재논의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 단독 처리를 위한 입법 동력이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위기죠. 오늘 오후 법안 심사 소위가 있었고 아마 지금쯤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오늘 중 법사위 심사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일, 늦어도 금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걸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검수완박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후폭풍이 더 걱정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이관왕 기념 이벤트도 만나보세요.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제로 할부부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는 10년 자동차세 특별 지원까지.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오오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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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피.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숙자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영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주는 안영진 변호사가 어떤 법률 상식을 알려줄까 매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인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모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법률 상식일 텐데요.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요? 네, 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과 가장 밀접한 법률 문제가 바로 상가 임대차인데요. 예. 이게 분쟁도 억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알아둬야 될 법적 지시도 많고요. 네. 이제 그 다 하자니 시간 제한이 있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권리금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많은 상가 임대차법 중에서 오늘은 권리금 문제 하나만 좀 깊게 파보겠습니다. 네. 이 권리금 뭐 다 들어보시고 아실 텐데 우선 권리금이 무엇인지 좀 법률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예. 이게 권리금이란 게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어떤 생활성의 용어였는데 이게 굉장히 어떤 법적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 7년 전이죠. 2015년 5월 13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관련 규정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에 권리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법 조항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법적 규정은 이런데 뭐 우리 상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권리금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2015년 7년 전에야 비로소 들어왔다. 우리 법 그렇습니다. 테두리 안에. 그전에는 그냥 뭐 우리가 알아서 했던 거군요. 이 권리금 관련. 일반 계약 원칙이라든지 상관행 이런 거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 왔는데 사실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고 이런 경우 있어서 좀 더 보호를 강하게 된 겁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상가의 시설 투자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물론 들어가고 뭐 거래처라든지 뭐 신용 문제 영업상의 노하우 이렇게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 이게 이제 권리금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셨고 자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통상 새로운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차인이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죠. 뭐 99% 이상이 다 이런데. 예.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서요.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이럴 때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있나요? 예, 이게 결론적으로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 임대차 기간이 종료돼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여기서 판례도, 하급심 판례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일단은 임차인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예. 그런데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해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인이 임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지정하는 자한테 임대를 해주게 되면 자인이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이제 신규 임차인 새로이 지정할 권리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 논란이 있었는데 하급심에서도 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 정리가 되어서 이제 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지정한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못 받게 이제 뭐 방해한다든지 정당한 소유 없이 그 지정한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아니해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은 지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에 예외 규정이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가 또 중요한데요. 아 그래요. 그 법은 이제 임대인의 계약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좀 판단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정당한 사유란 게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개개의 사례마다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으로 판례가 좀 누적되어야 그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자면요. 임대차 기간이 다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내가 이제 내 건물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지정하려 하니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커피 전문점을 하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제 자기나 아들이 거기서 커피 전문점을 하겠다고 한 사례인데요. 이게 막 억수로 싸워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좀 이게 양측의 입장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뭐 임차인 네가 지정하면은 그 사람과 뱉겠다. 이런 건 의무겠다 하셨지만, 내 건물을 그것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상황에서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되느냐. 뭐 이런 이제 항변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주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해도, 내가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떼이는 건데, 그 권리금 상당 이제 금액 3,700만 원을 배상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했죠. 아, 3,700만 원? 권리금 쪽으로. 그게 권리금 상당 액수입니다. 그 대법원은 이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700만 원 배상해 줘라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임대를 했었나 보네요, 그렇죠? 10년 임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5년이 이제 지금은 10년으로 개정되었는데 그때는 5년이 그 당시는 5년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5년 가게를 운영하다가 건물 주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나가라, 내가 직접 할 테니까 그럴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법정 소송이 그렇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3,700만 원 권리금을 줘야 한다 이렇게 배상이 났다는 거.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해 보이는데요. 당신 뭐 투자한 뭐 시설비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집기라든지. 예, 예. 예. 예, 일단은 이렇다는 거. 예. 자, 근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이제 그대로 이어서 커피 전문점 그대로 하니까 임차인이 그동안 해온 상가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권리금을 준다. 이건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네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커피숍 하던 그 자리였는데 이건 이제 커피숍 더 이상 안 하겠다. 나 이제 뭐 식당 하겠다. 냉면집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싹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다시 하고 집기도 다시 예예. 싹 갖다 놓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예. 같거나 비슷한 영업을 이제 이어서 직접 임대인이 하는 경우에는 위 판례에 따라 권리금을 이제 나가는 임차인이 주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예. 재판에도 이렇게 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아무 연관이 없는 업종을 할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죠. 그렇죠.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기존의 시설이나 평판, 영업 가치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 아주 다른 업종으로 주인이 직접 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어 보이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이런 예, 경우가. 제가 검색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동종 업종에 대해서 판결을 근거로 여기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혜택을 전혀 보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런 다른 업종 하는데 왜 권리금을 주어야 하느냐 항변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논의의 측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이 판례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 제 결론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결론 내리기는 좀 분명하지 않고요. 아직 예.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소송을 해봐야 알겠네요. 누가 이길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누가 여기서 뭐 누가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나를 고민해 보면은 예, 예. 그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그런 신규 임차인 지정을 거부할 사유가 몇 가지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그 예. 건물을 임대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은 이제 임차인이 지정하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해도 좋다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을 나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렇게 예. 하려면은 1년 6개월 동안을 그 건물을 비워둬야 되는 거군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영리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 다른데 세를 주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보면 건물을 1년 6개월 비워놓을 경우 못 받는 월세에서 이제 세금을 제한 순수 이득하고 예.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 권리금 비교해서 좀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정하는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사유가 또 있을까요? 예, 여기 법은 정당한 사유의 예를 몇 가지 명문하고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연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이제 능력이 없는 경우. 네. 이런 게 해당하고요. 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대리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이제 그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이걸 어떻게 알죠? 계약 당시에?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약국이 들어온다 이러면 뭐 약사 면허증 증도 요구하고 뭐 어떻게 앞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뭐 계획서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다 제출하면은 보고 좀 판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예.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이제 새로운 임차인에게 어떤 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렇죠. 뭐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겠네요. 이게 항상 사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실제 경우에는 기간 만료 후에 예. 뭐 임대인이 직접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재건축해야 되니까 좀 나가달라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정말. 예. 예. 아니, 내가 건물 신축한다는데 왜 걸리고 주냐 이래서 싸우는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하급심을 좀 살펴보면은 예. 건물이 막 노후해서 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 이제 걸리금 안 주고 나가라 그래도 정당한데 아.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건물은 멀쩡한데 또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경우에는 걸리금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좀 판례가 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예전 같으면 건물 예를 들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냥 나가야 되거나 걸리금 못 받고 예. 아니면 건물 신축한다 그러면 나갔거든요. 예예. 근데 이 법이 좀 강화돼서 이런 좀 경우에도 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걸리금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 충분히 상담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임차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집주인이 상가 주인이 우리 이제 건물 신축할 거니까 그냥 나가세요 할 때. 네. 기존의 권리금, 우리 이제 노후에서 부수고 이제 새로 지으려는데 무슨 권리금이냐, 이렇게 우길 때. 네. 예전에는 그냥 포기하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렇죠. 이제는, 예, 임차인을 상당히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있으니까. 예.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봐라. 예. 이런 말씀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경우가 뭐 건건마다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네, 이게 맞다, 뭐 임대인이 맞다, 임차인이 맞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권리금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계약 기간 중이거나, 그러니까 최대 10년까지잖아요, 상가임대차법이. 예, 예. 계약 기간 중이거나 혹은 그 10년 그 만료가 다 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정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는 있다. 예, 이 정도는 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왜냐? 그래야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외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좀 확실한 판례가 많지가 않으니까 소송을 해봐야 된다. 예. 가까운 변호사와 예.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네, 네. 예. 자, 지금까지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간이었습니다. 안형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쇼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성. 아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나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25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경상북도 교육감에 도전하는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전 안동 초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경상북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낸 마숙자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마숙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교육감 선거 출마 결심하셨는데요. 우선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 마숙자입니다. 저는 1981년 영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교장, 교감 약 22년의 교육 현장 경험과 장학사, 장학관, 김천교육장의 거친 교육행정 경력을 가진 교육 경력 40년의 교육자입니다. 저는 공정과 상식의 교육으로 도민과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북의 내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뜻으로 경북교육감 후보에 출연하였습니다. 예, 안동 초등학교 교장도 지내셨다고요? 아, 안동이 아니고 구미 예. 인동초등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구미에 있는 인동초등학교. 네네. 예, 오타가 났네요. 자, 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교육 현장에서 관리자로서 또 교육 행정을 지원하는 장학관 교육장으로서 저는 끊임없이 소통하는 자세와 또 차별 없는 엄마의 마음으로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정이 공교육의 근본이고 상식이 교육의 원칙이라면 소통은 리더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교육감은 혼자서 많은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또 함께 논의하며 경북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소통하는 자세와 또 공감하는 배려의 마음이 저의 장점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정, 상식, 소통, 공감 이런 키워드를 들어주셨네요. 자, 많은 공약들 준비하셨겠지만요. 도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겠다 하는 공약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예로부터 경북은 투철한 역사의식과 정신문화가 발달된 인재의 고장이었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기반으로 품성교육에서도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네. 또한 그 다양한 미래기술을 선진적으로 도입하여 교육환경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경북형 미래교육을 통해서 전통과 미래의 조화로운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경북의 내일을 바꾸고 가고 싶습니다. 네. 현재 경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네,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경북은 특히 인구 감소 추세가 빨라서 폐교 위기를 겪는 학교가 많습니다. 예.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하는 기업의 학교조차 통폐합이 되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각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춘 학교 재생 유리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작은 학교 특성화 사업, 마을 학교 사업으로 학생 유입을 늘려나가고 또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학교는 통합학교를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역마다 새로운 가치를 찾고 발전시켜서 각각 학교가 지닌 역사를 존중하는 그런 내일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예. 현 임종식 교육감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불공정, 불투명, 불통 이렇게 3불 행정이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현재 언론에 최근에 계속 보도되는 경북교육청의 비리 의혹 내용과 네. 이런 부분은 경북교육청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 업무 자세를 업무 처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 예. 또한 그 현재의 경북교육이 전시성 실정만 강조해서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해야 할 행정에서 학생 중심이 아닌 불공정 인사 등의 문제로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되는 일을 저희들이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불공정과 불투명과 또한 그 민원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소통 창구에 요청되는 이런 현장의 불편함의 이런 것을 볼 때 불통의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열린 교육감실이라는 이런 소통 창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진정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상식적인 교육은 크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인사 규정, 네. 내용, 원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상식을 통한 소통을 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경북교육청의 비리 의혹이라든지 전시 행정 불통 네. 이런 걸 좀 지적을 해 주셨네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경쟁자 임준희 예비 후보 있잖아요. 네네. 이 임준희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드렸었는데 이게 맞나요? 정확한 뉴스입니까? 정확한 합의했는 소식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 정확한, 그럼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월 7일 날, 저는 예. 임준희 후보님과 첫 만남을 통해서, 더 나은 경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단일화의 거시적인 방향에 합의하였고, 예. 이후 실무단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저희 측은 도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제안했으나 예. 당시 임준희 후보는 본인 중심으로 한 단일화를 고집하고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4월 25일 어저께 예. 중재자로 나선 분이 이렇게 두 분이 양립하기보다는 경쟁력이 있으면 단일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단일화를 협의를 하면서 첫째, 제가 3자 단일에 합의 추대를 된 것처럼 네. 누구 한 분이 양보하면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임준희 후보 쪽에서는 자기 쪽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김준호 원장님과 이백희 교육장님 3자 단일화에는 그 두 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크기의 합의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중재자 한 분에게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합의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다만 그 여론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네. 오늘 오후까지 각자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네. 어젯밤 임준희 후보가 먼저 이 보도자를 냄으로써 오늘 합의되는 내용으로 되는 것처럼 해서 네. 오늘 저도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럼에도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내용을 본다면 큰 틀에서는 그분과 향후에도 단일화 합의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까지 정확한 팩트는 단일화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 네. 지금 협상이 오고 가는 상태인데 우리 마숙자 네. 후보님 같은 경우는 3자 구도로 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 그렇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이 입장은 확실한 거고 임준희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뉴스할 때 보면은 양자 구도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여론조사를 하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분은 그 현 교육감이 아닌 현재 예비 후보 두 사람만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걸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후보인 현 교육감의 역선택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3파전에 거론되는 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며칠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합의가 나오려면. 네. 예. 자 우리 마숙자 후보님 나만의 교육 철학은 이것이다.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교육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고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남기는 일이다. 예. 그래서 영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 기성세대가 아니고 우리 미래를 살아갈 영국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 어제의 교육으로 오늘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출마 회견 때 왜 경북의 교육을 바꾼다라고 경북의 내일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의 이 부분은 지자체 단체장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하지만 경북의 미래는 결국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만들어갈 사람을 남기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그것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일이 저는 중요한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에 방점을 두셨군요. 그러니까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꾸려나가는 거고 우리 미래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출마회견 때 공정과 상식 교육이 경북의 내일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을 얘기하였을 때 교육감이 왜 경북의 내일이 아닌 경북의 내일이냐는 그런 질문처럼 결국 교육은 가까운 내일이 아닌 먼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는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만 약속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교육을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고 도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경북 교육의 새로운 바람으로 웅도 경북 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앞서가는 선진 교육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의 힘찬 기운으로 경북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갈 저 마숙자에게 도민 여러분과 경북 교육가족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냥 단답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전면 무상급식, 전면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모든 부분이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으로 현재 지자체와 모든 부분이 가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보다는 어차피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나 교육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바로 실시하시겠다? 네. 근데 이게 제가 교육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의 그런 현실이 함께 가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그 공약을 했을 때 교육은 교육청만이 하고 학교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지역사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업으로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방향을 이루어가도록 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마숙자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죠. 이번 프랑스 대선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는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요즘 뭐 우리나라 정치가 하도 역동적이어서요. 예. 우크라이나 소식 정도 외에는 좀 외신에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맞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 프랑스 대선 오늘 한 뭐 10분에서 한 1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 예. 10여 분만 잘 들으면 한 번에 싹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자, 이번 프랑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차 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득표율 27.8%, 극우 성향 르펜 후보 23.2%로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요. 예. 이것은 2017년도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때도 근소한 차이로 두 사람이 올라갔었어요. 예. 근데 2차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58.6% 그리고 르펜 후보가 41.4%로 이번 재선을 성공한 거죠. 예. 표차 차이가 17.2% 포인트 차이예요. 근데 2017년도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는 마크롱 66.06%, 르펜 33.94%, 그때는 33% 차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르펜을 비롯한 극우 지형이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르펜이 이제 극우파고 완전히 극우파고 마크롱은 뭐 중도로 보면 될 거예요. 아니면 중도 보수 뭐 이 정도? 예, 예, 중도 우파 정도. 예. 예.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5년 전에도 결선 투표 올라갔고 이번에도 결선 투표 두 사람이 맞닥뜨렸는데 마크롱의 승리로 끝났다. 근데 사실 결선 투표하기 전에는 상당한 접전으로 예상하지 않았었나요? 이 당시에? 네, 예상하기로는 접전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접전이었는데. 예, 여론조사가. 예. 예, 지금 극우파한테는 표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 모였던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극우 우파인 르펜 후보의 선전에 유럽 각국이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르펜이 친러시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에 예. 극우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에는 유럽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 르펜 후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군사동맹 맺자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2014년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했을 때도 유럽연합에 거의 유일하게 혼자 지지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요. 예. 이번에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 유럽연합에서 만약에 르펜이 집권한다면 탈퇴하겠다. 프렉시트라고 하는데 네, 예. 이럴 가능성마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뭐 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대선이어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예. 프랑스 대통령 선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국에서 관심이 훨씬 더 많았던 예, 그런 선거였군요. 자, 일단 프랑스 선거 제도가 이제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생소한 분들 예. 많이 계실 텐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렵진 않습니다. 5년 중임제. 대통령 한 번 하면 5년 할 수 있고요. 예. 중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그 마크롱이 그 2017년도에 당선되고 5년 하고 이번에 예, 재선이 됐으니까 2027년까지 연임이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지난 20년 사이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프랑스 대통령이 됐는데 1차 투표에서
50%가 넘으면 당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득표수가 높은 두 명의 후보가 결선으로 가게 되고요. 예. 이게 1차는 4월 10일 날 치러졌고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후보, 두 후보가 마크롱과 르펜이었어요. 예. 4월 24일 결선 투표를 통해서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이 당선된 겁니다. 근데 여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6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6월 12일 날 1차 투표, 6월 19일 날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집권한 여당의 마크롱, 앙마르슈, 전진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예. 과연 이 당이 과반 투표가 되는지 이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많이 바쁘군요. 대선 끝나자마자 예, 우리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6월에 우리랑 예. 비슷하군요. 우리도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있고, 예.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이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결선 투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이거 도입하자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 많죠. 도입이 안 돼. 예. 뭐 각 당의 뭐 원내 대표나 당 대표는 결선 투표제 지금 하고 있죠. 그 공당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예.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나저나 이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지난 선거에 비해서 꽤나 고전했는데요. 그동안 선거 과정이 어떠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사실 지금의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네. 5년 전 그러니까 2017년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부터 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선거의 지형이 지금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17년이나 2022년이나 똑같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양대 정당이었던 좌파의 사회당, 우파의 공화당이 모두 다 1차 투표에서 패배했어요. 이건 아. 2017년도 마찬가지고 이번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충격이었겠네요. 5년간. 굉장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좌파의 사회당이면 우리나라를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우파의 지금 국민의힘이 결선 투표에도 못 갔다 이 얘기잖아요. 둘 다 못 간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 2014년에서 2016년에 사회당 출신이었던 예. 그 올랜드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부 장관을 했었던 예, 엠마뉘엘 마크롱이 예. 직접 선거 당선 경력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2016년에 전진한 공화국당을 내세워서 창당하고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나이가 39살입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예, 공교롭게. 그때 프랑스 사람들은 새롭고 새로운 정당, 그 새로운 아. 인물, 예. 기존의 사회당, 공화당 이 패러다임을 벗어나자 해가지고 아. 그 욕구가 대단했고 그 흐름에 맞추어서 프랑스인들의 희망으로 마크롱이 당선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이 원래는 사회당 소속이었군요. 사회당 소속이었어요. 아, 예. 이제 저 좌파였는데. 예. 예. 이제 중도로 이렇게 해서 창당을 해서 대통령이 된 5년 전에. 자, 그랬고. 자, 그때 마크롱의 등장만큼이나 놀랐던 것이 르펜을 앞세운 극우 세력의 비약적인 부상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름이 국민전선이었는데 지금 국민연합으로 바꿨어요. 예. 이게 사실은 원래 2007년 대선에서는 10.4% 정도밖에 안 되는 4위, 득표율 4위에 머무는 소수정당이었는데 예예. 2017년에 갑자기 2위까지 튀어오른 겁니다. 예. 21.3%로. 그래서 예. 그때 굉장히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이민자 유입 반대라든지 자국민 우선주의 라는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이 프랑스 사람들 다수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이 지금 2022년도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르펜의 이 당이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 치면 뭐 저기 태극기 부대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그 정도로 극우. 근데 그 2위를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왼쪽에 있고 아, 그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아, 프랑스예요? 어. 지금 2017년에 부상했던 극우 세력이 이민자 유입 반대, 유류세 증세 반대 뭐 하여튼 꾸준히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프랑스 주류였던 정당들이 몰락을 해버린 것이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르펜은 프랑스의 뭐 트럼프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되나요? 극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예. 도널드 트럼프 프랑스 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르펜이 마크롱의 대책점의 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5년 전 2017년이 프랑스 정치 최악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사실 2002년도에 예. 이 르펜 여성 후보입니다. 예. 아버지 그 장마리 르펜이 이 국민전선을 만들었어요. 극우정당. 예. 예, 극우정당 만들었고 이후에 지금 그 딸 마린 르펜이 결선 투표 2017년 진출했고 이번에도 진출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세를 불린 거죠. 예. 사실 2017년에 34%의 지지를 확보하고도 마크롱에게 지면서 모두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걸로 르펜이 사라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여전히 이번에는 더 많은 표를 확보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르펜보다 더 극우적인 에릭 제무르라는 후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 예. 재정복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얻고 출마했거든요. 예. 르펜이 딱 살펴보니까 괜히 자기보다 더 극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엉망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내 반감이 엄청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르펜이 오히려 합리적인 후보로 비춰지는 거예요. 너무 극우 세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기보단 낫지 않냐 르펜이. 예. 그렇죠. 아. 르펜 자신도 자신의 강경 이미지를 좀 개선한다면서 당명을 국민전선에서 국민연합으로 바꿉니다. 예. 강경 노선을 약화시켰죠. 아, 그러면서 예. 강경한 노선은 재물한테 맡기고 자신은 무슨 뭐 고양이를 사랑하는 따뜻한 시골년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예, 예. 사실 국민전선의 명예대표인 아버지 장 르펜과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 뭐 들린 얘기는 아버지가 기르던 도베르만 개가 딸 르펜이 기르던 이제 벵갈 고양이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가족의 분열의 상징이라고 언론에서 나왔지만 딸 르펜은 이 고양이마저 정치적으로 막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아. 뭐 동정심 뭐 이런 걸 유발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이게 굉장히 명확한 거죠. 지금 우리 저 최요한 평론가님 설명을 쭉 듣고 있으니까 예. 자꾸 아 이건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좀 생각이 나는 듯한. 예. 아 그 방식이 이렇게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넘어가죠. 예. 자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아 다음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좀 제가 말씀을 얘기.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펜 후보의 극우적인 본질은 숨길 수 없거든요. 나치 협력자를 장기간 당대표로 세웠었고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고 또 르펜은 이슬람주의와 이슬람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수인종을 막 공격하면서 갈라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민자, 프랑스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면서 소수민족을 막 공격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7년에 재미를 들었던 걸 2022년까지 계속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마크롱이 막지 못했냐? 예. 프랑스에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크롱 지지하다가 실망을 하게 됐어요. 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알스톰 스캔들이라고 프랑스판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사건이 있었어요. 아 예예. 예. 그걸 마크롱 정권 하에서 있었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이 실망하면서 이번 선거를 콜레라와 패스트 사이의 선택이다. 아, 뭐 이런 선거가.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콜레라와 패스트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콜레라에 걸리든지 패스트에 걸리든지 또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나 믿지. 이번 프랑스 선거가 그렇게 엉망이었다라니까요. 비슷한 게 많은지. 예, 일단은. 그래서 부동층도 예. 26%나 됐고, 아니, 저, 투표를 하지 않은, 아. 예? 기권표가 26%나 된 거죠. 예, 예.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양극화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을 향한 민심의 심판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예.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끌고 왔던 그런 상황이 극우 네. 세력의 발응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자유주의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은 극우 세력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현재로서는 현재 그 전 세계의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라는지 현대 갈라치기로 인해서 극단적인 세력이 성장하는 예. 현대 정치의 위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예. 다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구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프랑스 정치의 수준이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토론회를 보니까 엄청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입 시험에 철학 문제 내가지고 전 국민이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 이번 선거에서는 완전 엉망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